다른 나물까지도 다 무칠 수 있는 바로 만능 웰빙 간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디에다 다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해요. 예, 주부들은 만능장 이런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능장 준비하는 그 재료가 요 네. 앞에 있어요. 네네. 들어가는 재료가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속에 다 있는 그래요? 것들인데 바로 사과, 사과. 양파, 대파,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조선간장, 국간장 쓰시잖아요. 네. 그거 2분의 1컵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양조간장. 양조간장. 네, 그거 한 컵. 그다음에 양조간장에 비례해서 다시마 우린물 한 컵. 다시마 우린물 한 컵. 그다음에 월계수 있고 통후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게 들어갑니다. 뭐죠? 바로 원포인트인데요. 네. 원포인트 비법이 이 안에 네. 오늘도 제가 공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뭘까요? 아, 아니 왜냐면 이번 선생님 아무거나 이렇게 원포인트라고 안 하는데 뭐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선생님 네 아니 왜 뭔데? 마른 장작을 갖다 놓으시고 나뭇가지 이거 무슨 어디 나무인데 나뭇가지 먹어요 선생님 이거를? 이게 바로 약방의 감초? 바로 그 감초입니다. 감초로구나. 네. 아니 지금 만능 양념장을 만드는데 네. 원포인트 비결에 감초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왜 감초가 들어가죠? 네. 제가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만능장 아니고 일반적인 간장으로 만든 만능장 아니고 예. 만능 웰빙 간장이잖아요. 그렇죠. 웰빙이라는 말을 왜 제가 넣냐면 이 감초가요 사실은 감미료도 대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약 먹을 때 쓴맛도 대신하는 맞아요. 역할을 해요. 꼭 들어가죠. 네, 사실은 이게 설탕에 50배가 넘는 성분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맛을 천연으로 내주거든요. 천연으로 낼줄 수 있는 단맛이 감초뿐만 아니라 사과, 사과 양파, 대파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능 양념장 그렇죠. 요거 가지고 네. 만들 건데 네. 제가 일단 불을 한번 켜놓고요. 요걸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집에 있는 간장 한 컵, 그다음에 요 간장만큼 다시마 우린물 한 컵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국간장으로 국간장. 하는 거 반 컵. 잡내 없애라고 월계수 잎을 조금 넣고요. 매콤한 맛과 좀 알싸한 맛 나라고 이게 통후추예요. 통후추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과가 들어가는데요. 사과 보통 우리 집에 있는 사과 깨끗하게 껍질까지 씻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우리가 양파를 넣는데요. 저는 양파 껍질까지 같이 씻어서 같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에도 케르스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굉장히 네. 좋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파도 이렇게 해서 조금 안에 있는 성분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씩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사과, 양파, 파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단맛이 나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이거 비법이라고 했던 감초. 네. 감초가 사실은 많이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의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래서 이거는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한번 한 소끔 네. 끓여주세요. 자, 팔팔팔 끓이고 나면 이게 네. 양이 처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불을 끄고 차게 식혀요. 아하. 차게 식히고 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병에다가 담으세요. 이야.